예, 우리 태극동제 당원동지 여러분, 오늘 행진에서는 제가 주로 이 인도 쪽에 많이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. 이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행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 행진 이 방식을 좀 모니터링해서 좀 개선해 보려고 이쪽 인도 편도 있어 봤고 다 있어 봤는데, 일단 행진 모니터링은 둘째 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의 종로 바닥을 다 덮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지금 광화문광장 다 덮어버렸죠? 작년 10월 11월 촛불 난동 때 이 정도 인원 가지고 무슨 100만, 150만 그랬던 거 아닙니까?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. 제가 좀 정확하게 그냥 객관적 통계 내지 이거 가지고 우리도 뭐 100만 지르면 뭐 문제 되겠습니까? 그러나 그렇게 똑같듯이 타면 안 되죠? 네! 근데 당시 촛불 집회 나가본 분들 계십니까? 네! 아니 나갈 수 있죠! 그 촛불 집회야 종북 좌익 민노총 지도부가 기획했지만 정말 뉴스만 보고 종편만 보고 포탈만 보고 야 정말 이게 나라냐 하고 나간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? 왜냐? 작년 10월부터 쏟아진 JTBC부터 모든 언론 보도가 진실이라면요. 그럼 탄핵이 맞는 거죠. 그 보도가 진실이었다면은. 맞습니다. 그것만 믿고 나갔던 촛불된 국민들 있을 거 아닙니까? 저는 그분들이 과연 박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뭐 때문에 됐는지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. 맞습니다. 그냥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돈을 해먹었기 때문에 탄핵되었다. 이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? 한 명이라도 박 대통령 탄핵 사유가 기업 자유 침해라는 걸 알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? 그리고 그 기준 가지고 지금 문재인 국정농단 탁현민이 국정농단 하고 있죠? 미사일 날라다니고 핵폭탄 터지는데 개 한 마리 끌고 등산 가는 CF 또 찍었죠? 이게 국정농단입니다. 국정농단.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국가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 청와대 측근들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참모들이 대통령님 개 한 마리 끌고 다니시면 됩니다. 이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지금? 탄핵해야죠 그러면. 지난해 촛불 들고 나왔던 우리 국민들, 나라 지키려고 촛불 들고 나왔던 국민들 다 나오셔야 됩니다. 이번엔 촛불이 아닌 태극기 들고 나와야죠. 기업 자유 침해요? 평창올림픽 한다고 공기업들 계속 조인트 가서 돈 내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? 촛불 들고 나오지 말고 태극기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나저나 나는 또 완전히 망해가고 있고 이게 나라냐 그래서 탄핵했는데 진짜 이게 나랍니까? 핵폭탄 날라다니는데 또 북한에게 지원하겠다 그래서 트럼프도 아닌 아베가 전화와서 북한 지원하지 마라. 이게 지금 나랍니까? 일제 식민지입니까? 이게 촛불 든 국민들 다 나오셔야 됩니다. 진짜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역시 이 국민들 아직까지도 태블릿 PC에 나온 내용들 최순실이 청와대 문서 수백 건을 갖고 첨부 수정해서 박 대통령에게 가르쳐서 최순실이가 춘향이고 박 대통령이 향단이다 이렇게 믿고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태블릿 PC 검찰 포렌식 보고서가 법원에 공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저도 변호인단 회의 때 자문에 들어가서 700페이지짜리 다 분석 마쳤습니다. 근데 변호인이 공개 재판에서 일단 그걸 갖고 변론을 하고 알리자고 엠방을 걸었는데, 아니 조선일보에서 그걸 또 슬쩍 칼럼으로 공개했습니다. 이래서 조선일보 같은 날 안 되는 거예요. 같이 엠바고 걸어놓고 먼저 툭 써버리고. 조선일보는요 검찰 포렌식 보고서 분석할 능력도 없어요. 반면 대한애국당 정책이
분석 다 마쳤습니다. 검찰 JTBC 조작한 거 지금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. 단지 엠바고 약속 때문에 제가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조선일보가 슬쩍 공개한 내용만 말씀드리면요, 태블릿 PC 사진, 최순실 사진 그 딱 세 장밖에 없습니다.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? 최순실이 들고 다닌 태블릿 PC면은 최순실이 가장 가까운 사람 정유라 사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승마 좋아한다면서요? 승마장 사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독일 그렇게 많이 나간다면서요? 독일 사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한 건도 없고 단지 최순실 정 공개된 거 조카하고 찍은 거 세 장밖에 없고요. 웹 검색이요, 전부 다 스포츠, 엔터테인먼트, 만화, 젊은 여성 연예인 이거 검색했습니다. 최순실이 격투기 스포츠 봅니까? 왜 격투기 선수 사진이 이렇게 많아요? 태블릿에 그 만화 봅니까? 최순실이 왜 이렇게 여자 연예인 사진이 많아요? 그게 저거는 40대 가장 정도가 쓴 태블릿 PC입니다. 분명히 이건 제가 엠바고 깬 게 아니고 조선일보가 공개한 거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. 그리고 최순실이 청와대 문서를 수백 건 받아서 특히 드레스덴 선언, 박 대통령의 자유통일 원칙을 밝힌 그 선언문을 최순실이 먼저 받아보고 수정했다면서요. 태블릿 PC 포렌식 검색 결과 그 PC에는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깔린 적이 없습니다. 뷰어 기능만 있어요. 뷰어 기능만. 이거 거짓말이죠? JTBC. 이거 말고 제가 한 10명까지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. 그런데 지금 변호인단이 이걸 뭐 국가수에 맡기냐 안 맡기냐 그러는데, 아니 검찰이 같이 가세된 이 일을 문재인 정권에 국가수에 맡기면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? 이거야말로 분명히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. 이건 특검이 아니군요.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의회 정치 권력을 갖기 위해서 당 만든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의석 하나밖에 없잖아요. 네. 이걸 발의라도 하려면은 최소 10명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에 몇 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? 맞습니다. 근데 이 도대체 이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이런 데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해주지 않으면 NPT 탈퇴하고 핵개발 천만인 서명운동 들어간다 그러는데 지금 핵이 터지고 미사일 날아다니는데 천만 명 서명이요? 우리는 3개월 만에 맞지만 홍준표는 100년 걸릴 거 아니에요? 서울에 핵폭탄 떨어지고도 서명운동 할 겁니까? 지금은요 우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박 대통령 무죄 석방이 1순위고 우리가 국민들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얘기는 김정은 좀 같이 드러내자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김정은이 핵을 들고 있고 우리가 핵개발해서 문재인이 핵을 들고 있고 이게 평화예요? 문재인이 핵을 들고 있으면 우리가 안전합니까? 둘 다 날려야죠. 이걸 해야 될 때 홍준표가 바깥에 나가서 핵개발 천만 명 서명운동한다 하던지 말던지 특검법이라도 같이 발의합시다. 홍준표 친박이든 비박이든 PC 조작 100% 확실하니 당장 특검법 발의에 들어가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법원 집회 공지했죠? 이제 앞으로 남은 한 달은 진짜 목숨을 각오하고 싸워야 됩니다.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1차적으로 박 대통령을 집에 가서 좀 쉬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게 바로 거짓 탄핵의 진실이 밝히고 한미동맹 강화 자유통일의 초석입니다. 핵개발이고 뭐고 다음 주 화요일 우리 법원 집회 오늘만큼만 나와주십시오.
오늘만큼만 나와줘도 법원이 놀라고 언론이 놀랄 겁니다. 네. 앞으로 한 달 자신 있죠? 네. 지금까지 해온 대로 두 배씩만 더 열심히 했습니다. 두 배씩만 열심히 합시다. 네. 감사합니다.